온도 자체가 시원한, 그러니까 뭐 냉풍이라 그러면 말다 했죠. 뭐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는 거 한번 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풍량 조절 다 되고요. 시간 8시간까지 타이머 되니까 주무실 때 보통 6시간, 8시간 주무시잖아요. 이 부분도 마음에 드실 거고, 상하 좌우로 그릴 회전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요게 지금 리모컨이거든요. 리모컨 꽂이가 이렇게 있어요. 넣어서 좋네요. 보관하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는 자다 보면 이게 너무 시원해서 저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너무 시원해서 자다가 딱 깼다. 일어나서 이거 끌려면 또 귀찮잖아요. 요거 가지고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면 바로 꺼지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다 보관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손만 갖다 대도 너무 시릴 만큼 차가워. 냉기가 싹 서려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서 냉기가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원리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단순히 선풍기처럼 팬을 돌리는 원리랑 차원이 다릅니다. 아래쪽에 물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는 냉매제까지 싹 넣으시는 건데 보세요. 안쪽에 이렇게 통 안에 이렇게 해서 물을 채우시는 거고요. 안쪽에 보시면 냉매제가 이렇게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은 두개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더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 총네 개의 냉매제를 받아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시원한 물의 기운이 바로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워터 필터를 통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데, 고객님, 네. 지금 잘 오신 게 보국 에어쿨러 중에 유일하게 오토클린 건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쪽에 이렇게 워터 필터가 있습니다 하면 시원한 바람 나오면서 꿉꿉해지고요. 안쪽에 냄새 나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모델인 그렇죠. 우리가 거죠. 에어컨도 한철 쓰고 다음 해에 대해서 다시 딱 켜면 약간 쾌쾌한 냄새 나면서 요거 에어컨 청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잖아요. 얘는 자동으로 오토 클린 시스템까지 장착을 해놓은 보국전자 안에서도 진짜 하이엔드급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홈쇼핑에서 보시길 진짜 잘하셨고요. 가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격 다른 데서 못 찾아보세요. 홈쇼핑이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16만 1,100원까지 떨어지는데 백화점, 롯데백화점 나가보시면 2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최저가 보상제로 차액의 10배를 보상해 드릴 테니까 가격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확보해 보시고요.